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3일 김희 첫 번째 기사 1403년 명영락 1년 사신들에게 무리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사신들이 정비를 아련하다. 임금이 사신에게 무리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황음, 조천보, 주윤단, 한천모가 등이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데리고 내전으로 들어갔다. 엄등이 비자를 아련하려고 함으로 임금이 답례를 물었다. 윤단이 말하기를 사신이 아련하면 비자는 손을 들고 조금 굽히면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자가 이 예를 익히지 못하였으니 내가 본국의 예를 행하려 하오 하고 답배하니 엄등이 웃었다. 임금이 다례를 행하고 이내 잔치를 베풀었다. 엄과 천보가 성행이 몹시 거만하고 조고임도 역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임금이 매양 수라를 들때 눈이 마주치니 엄등이 조금 편치 않은 기색이 있었다. 포구락을 베풀었는데 동쪽편 기생은 마치는 자가 4명이 있었고 서쪽 편에는 마치는 자가 없었다. 엄등이 즐거워하여 사람을 시켜 임금에게 말하기를 우리 편은 모두 마치는데 국왕편은 어째서 마치지 못합니까? 하니 임금이 웃었다. 매양 술이 넣으면 엄등이 임금에게 권하여 반드시 마시게 하는데 그 입만은 오직 그렇지 않고 임금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선자께서 즉위하심에 대인을 명하여 만리나 되는 곳에 역마를 달리어 고명과 인자를 주게 하셨으니 나의 자손이 마땅히 황손과 더불어 함께 부귀를 누리기를 천만세 이를 것입니다. 비록 술을 권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하겠소 하였다. 그 이미 말하기를 국왕께서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소서 하고 극진히 즐기고 파하였다. 이튿날 엄등이 윤단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들은 어제 대단히 취하여 몹시 곤한데 국왕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박성명을 시켜 대답하기를 나도 역시 매우 곤하여 나아가 보지 못하였으니 대단히 예의를 잃었소. 하였다. 임금이 사신에게 옷, 모자, 신을 주었는데 그 입만은 받지 않았다. 그 이미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곳에 사신으로 왔던 자가 모두 연소한 무리였다. 들이어서 추색에 빠져 조정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 늙은 신하를 보낸 것입니다 하였다. 수염과 귀 밑털이 모두 희었다. 어미 옷과 모자가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 하여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항상 말하기를 국왕께서 어찌 내구마 한두 피를 주지 않으려고 노왕과 병든 왕께서도 어찌 말한 필을 아니 주겠나 그러면 내 필이 되겠지 하고 도리어 통사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내지 말라 하였으니 실상은 말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겸 예조지사 김첨 등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 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이미 이루어진 법은 가볍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전에 나라의 큰일이니 더욱 살펴 증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문 원년 정월 30일 성균관에서 송조의 고사에 따라 글을 올려 신청하여 증자와 자사를 안자와 맹자의 열에 배양하였으니 참으로 성시 아름다운 법입니다. 겸 지혜조사 김첨 예조의량 장자숭 등이 원좌에 입학하는 예를 상정함에 있어 작헌의 증자와 자사를 받들이고 거행치 않았으니 뜻을 두어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죄가 큽니다. 비옥건대 파직시켜 삼가지 않은 죄를 징계하시고 거듭 예관을 명하여 그 예를 다시 정하여 증자와 자사로 하여금 예전과 같이 배양하게 하시면 사도가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7일 개의 첫 번째 기사 사신이 대궐에 나와 성절의를 하례하다. 성절이므로 사신이 대궐에 나와 하례하였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군신을 거느리고 하례하고 나서 사신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는데 조금만이 병을 칙탁하고 관으로 돌아갔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7일 계의 두 번째 기사, 사신, 황음, 조천법, 고득 등이 금강산을 구경하려고 하다. 조의 미, 등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째서 금강산을 보려고 하는가 하니 등이 말하기를 금강산은 모양이 불상과 같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것이오 하였다. 그 이미 말하기를 산은 천지가 개벽해야 할 당초에 이루어졌고 부처는 산이 생긴 지 훨씬 뒤에 태어났다 하였다. 주윤당과 한천모가가 친척을 방문하고 선묘에 참배기 위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편치 못하여 대언과 의정부를 보내어 문밖에서 전송하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상소에 구체적인 처치 조목 대신 의율 논제로 표현하게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사람의 죄를 청함에 있어 반드시 정직이니 속산이니 원방 유배니 하는 등의 말이 있는데 다만 의율 논제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이 말을 하며 스스로 옳게 여기어 경대부가 감히 그런 것을 바르지 못한다 하였는데 경들은 이것을 본받지 말고 직언하라 하였다.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다. 이에 사헌부 사관원 형조의 장무를 불러 명하였다. 이제부터 죄 주기를 청하는 상소의 처치의 조목은 들지 말고 다만 의율 논제라고만 말하라.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1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태상전과 상왕전 외에는 날고기 반찬을 올리지 못하게 하다. 생육선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상전과 상왕전에 공상하는 것 외에는 날고기 반찬을 모두 제거하라. 한달 동안에 한전에 공상하는 노루가 30마리니 내전에 공상하는 것이 120마리나 된다. 비록 천만 명의 사람이 사냥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잡는 것은 많지가 않다. 아파치가 능히 지탱하겠느냐 하였다. 박성명이 대답하기를 한 나라에 하루에 한 마리의 노루를 공상하는데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내일 아침부터 올리지 말라.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박을 의정부 참찬으로 삼다 박도홍 한고 등 사헌부 관리를 좌천시키다 조박을 참찬 의정부사를 삼고 사헌지평 박도홍을 지혜풍군사를 삼고 좌헌납 한고로 인동 간무를 삼았다. 처음에 헌부에서 사람을 시켜 장흥고로에 장인을 독촉하였는데 고에서 전례가 없다 하여 응하지 않았다. 지평 박도홍이 고의 아전을 볼기를 쳤는데 마침 조회를 정지하고 형벌을 금한 날이었다. 고사 김섭이 헌납 한고에게 말하기를 고에 본래 사무가 많은데 도홍이 형벌을 금한 날에 아전을 형벌하였으니 자네는 도홍과 친척이니 의리로 책망하라 하였다. 고가 말하였더니 도홍이 비염하고 사진하지 않았다. 헌부에서 섭을 논핵하고 수직하며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장무인 지평 김명리를 불러 말하기를 장인을 보내지 않은 것이 어찌 국문할 죄이냐. 작은 일을 가지고 경솔이 조사를 죄주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명리가 말하기를 장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죄를 삼는 것이 아니고 간원에 촉탁하여 도홍을 논핵하고자 한 것으로 죄를 삼는 것입니다. 대간이 서로 미워한 지가 오래입니다. 지금 신등이 특별히 전하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의 화목하는데 이르르려 하는데 섭이 선동하여 어지럽히려고 하니 신등은 그 때문에 죄 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어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죄줄수 있느냐. 그 처음을 캐어보면 역시 작은 일이다. 재청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두 사람을 외임으로 내보내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우정성 성승린을 사례사로 경사에 보내고 권문이 준
고명과 인장을 환납하다. 우정승 성승린 승추부 제약 이원 예문관 제약 이정견을 보내어 경사에 가게 하였는데 성린과 원은 고명과 인장을 준 것에 대해 살해하기 위한 것이다. 건문이 준 고명과 인장을 환납하였다. 사표에 이르기를 윤언으로 훈계하니 밝게 권하고 징계하는 바를 보였고 보명이 새로워졌으니 감격하고 부끄러움이 더할 뿐입니다. 보답하여 선량하기를 오직 조심하게 하여 조심스럽게 하여 분골쇄신이 되어도 갚기가 어렵습니다. 외람하게 용렬한 자질로 멀리 황복에 거하여 기쁘게 밝은 시대를 만났으니 바야흐로 집량의 의례를 닦고 크게 덕음을 내리시어 이에 본모의 영광을 주시었습니다. 하물며 회유하심을 입었으니 항상 마음에 새겨 잊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하겠습니다. 도량을 넓게 용납하시고 의지만 똑같이 사랑함을 베풀었습니다. 제후를 세우는 것은 희역에 서 몸받고 서옥을 반사하는 것은 우서에 상고하였습니다. 드디어 어리석고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나라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부탁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름답게 부로들과 성수가 하늘과 가지런히 하기를 빌고 맹세코 자손에 이르도록 후도를 길이길이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린에게 고마 한 필을 내려주었다. 정견은 중국의 책봉을 할애하기 위함이었다. 조고임이 성린 등과 함께 가려고 하다가 임금이 만류하여 그만두었다. 이튿날 거임이 우남사에 가서 놀다가 돌아오니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윤언은 황제가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말이고 보명은 천자의 명령이며 황복은 천자의 감화가 미치지 않는 먼 나라고 지병은 지방에서 나오는 박물로 드리는 예물이고 분모는 제후를 봉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금교 좌정승 우인열의 졸기 인열은 단양의 사람인데 도평의 녹사로 출신하였다. 기해년에 홍건적이 와서 침공하니 한방신으로 원수를 삼고 인열로 장물을 삼았는데 하루는 원수가 종사 군관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는데 인열이 받기를 청하였다. 원수가 말하기를 장문은 부수를 맡을 뿐이지 군사는 받아 무엇 하는가 하였다. 굳이 청하니 원수가 허락하고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다. 접전함에 이르러 몸소 사조를 앞장서서 여러 번 공을 세웠다. 드디어 조종에 청거되어 감찰 의사를 제수받고 여러 벼슬을 거쳐 문화 찬승사에 이르렀다. 임신년에 우리 태상황께서 원종 공신의 녹권을 주었고 기민년에 판삼사사에 제수되고 계민년에 금교 좌정승에 승진되었는데 병으로 집에서 죽으니 나이가 67세였다. 부음이 들림에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치제하였으며 시호를 정평이라 하였다. 인열은 관우하고 충직하여 일찍이 합포 원수가 되어 역적전하여 적을 물리쳤고 전후로 경사에 입조한 것이 무려 5번이었다. 아들이 두 사람이 있으니 우양선 우양수이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만여 명을 동원 송악산 골짜기의 송충이를 잡다. 명하여 송충이를 잡았다. 승추부 순위부 유후사 오부와 궁기감의 장인 및 백관이 품등에 따라 사람을 내었으니 모두 만여 명이었다. 총재 상호군 대호군으로 나누어 거느리고 잡게 하였는데 한 사람이 석대 정도 잡아 땅에 묻었다. 이때 송충이가 산에 가득하니 임금이 근심하여 좌우에 이르기를 송충이는 어느 시대부터 있는 것인가 하니 좌부 대은 김한로가 대답하기를 전조의 원종 때 300명의 사람을 시켜 잡아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박승명에게 말하기를 송충이의 저항은 기가 시키는 것이므로 인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경들은 어째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벌레가 입을 먹으면 소나무는 반드시 마를 것이다 하였다. 수일 뒤에 임금이
조영무에게 묻기를 송충이를 잡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영무가 대답하기를 거의 다 잡고 송악산의 여러 골짜기만 다 잡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벌레를 잡는 것은 승추부의 책임인데 내가 명하지 않았으면 어찌하였겠는가 하니 영무가 대답하기를 신이 재기가 없어서 인부가 나올 곳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기라는 것은 미연에 앞서 헤아리게 하는 것이다. 지금 벌레가 소를 해하여 잡는 것도 반드시 재기가 있으라 있는 자라야 할수 있는 것이냐 하였다. 재령의 솔에 벌레 하나가 있는데 크기가 팔뚝 같고 길이가 한자나 되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순이부 재공 김이공이 만산군 한 명을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어 갇히다. 김이공을 가두었다. 처음에 도망온 군사와 남녀 60명을 조신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김이공이 송철이라는 자를 얻어서 잘 대접하니 이공의 아내가 말하기를 옷과 밥을 주면 나중에 어디다 쓸 것인가 하고 그를 미워했다. 철이 가만히 사신을 보고 그 까닭을 말하니 조고임이 영접도감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빠짐없이 발송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러한가 하고 드디어 임금께 고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사 왕 등명이 중로에서 사람을 시켜 내게 이르기를 만일 유루 된 자가 있으면 뒤따라서 다 뽑아 보내라 하였으니 경중의 오부와 외방의 주연으로 하여금 다시 추세하게 하겠소 하니 거임이 말하였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1월이 비추는 것도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전하께서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사평부 판사 이직이 사임하는 것을 전을 올렸으나 불륜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김승주를 참지승추부사로 삼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4일 경우 두 번째 기사 7, 8월 사이에 교역마를 수요대로 판출하도록 의정부에 지시하다. 조영무와 더불어 조정에서 말을 무역하여 바꾸자는 말을 의논하고 박성명을 시켜 정부에 전지하게 하였다. 황제의 은혜가 매우 중하니 말을 교역하는 일을 곧 판출하지는 못하더라도 7, 8월 사이에는 수요대로 다 들여보내라.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4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현임과 전직 관리의 세계와 경력을 기록하여 등용할 때 참고하게 하다. 2조에 명하여 시산 각품의 세계와 벼슬의 경력을 기록하여 문부를 만들었다. 현임은 판사 이하 9품 이상, 전함은 전서 이하 6품 이상의 성명, 연기, 출신, 역사, 사조와 처부의 직명, 내외향, 시그향을 아울러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상서사에 보내어 선용에 빙거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4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외적이 전라도 경상도의 해변 마을을 해변의 주군을 겁탈하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신 황음 등이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오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동사 장흥수가 만산군 남녀 60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 두피를 주다. 황음 고득 등이 대궐에 이르러 금강산에 갔다 온 것을 살해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관에 나가 금강산의 경치를 물으려고 하였는데 지금 천사께서 먼저 왔으니 마음에 황송하오 하였다. 음이 등이 말하기를 금강산의 왕반에 전하께서 사람을 시켜 궁시를 갖추어 호위하게 하시고 선수를 갖추어 먹여주시었으니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례를 행하였다.
돌아간 뒤 임금이 관에 나가 잔치를 베풀고 말과 흑마포, 조액저포, 인삼, 화석 등을 주니 그 임만은 받지 않았다. 엄히 말하기를 말 한필이 좋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에 좋은 말로 바꾸어 주었다. 조천보가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엄히 천보에게 마시기를 권하니 천보가 잔치상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상에 가득한 일흔두 그릇에 먹을 만한 것이 없다 하니 엄히 말하기를 국왕께서 성심으로 자네를 대접하는데 자네가 이런 말을 하니 견마와 다를 것이 없다 하였다. 천보가 노하여 말하기를 나도 역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자네가 어째서 나를 욕하는가 하고 사물을 벗어 엄의 앞에다 던졌다. 엄이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이런 사람을 어찌 따질 게 있나. 태정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신 고득 선물에 대해 욕심을 내다. 고득이 통사 조사득에게 이르기를 조통정이 받지 않는 물건은 상부 사신에게 나누어 주는 게 좋다 하니 조사득이 말하기를 금교를 지난 뒤에야 통정이 과연 받지 않는 것인가를 알수 있다 하였다. 고득이 또 말하기를 황제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물건을 얻어 쓰게 하였으니 비록 많이 주더라도 또한 거절하지 않는다 하니 사득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물건을 얻어 쓰게 하셨다면 통정은 왜 받지 않는가 하였다. 고득이 말하였다. 통정은 유자이니까 반드시 받지 않을 것이니 받지 않는 물건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전 계승 유후 성성룡의 졸기 성룡이 자는 자옥이니 창녕 사람이다. 과거에 올라 서사하여 밀집부사에 제수되었다. 우리 태상황께서 원종공신에 노권을 주었으며 벼슬에 계승 유후에 이르고 계급은 자헌인데 병으로 집에서 죽었다. 보음이 들림에 중간을 보내어 치체하고 부위와 정직에 있어 등수를 더하였다. 석용은 순실하고 단아하여 말이 적었으며 마음을 다하여 봉직하였다. 또 글씨를 잘 썼다. 세 아들이 있으니 성달생, 성계, 성허이다. 서사는 처음으로 벼슬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7일 계유 첫 번째 기사 문가 학을 시켜 송림사에서 제를 올려 비를 빌리게 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7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조하정승 하윤 등이 사신을 초청해 잔치를 열다. 엄등이 또 지의정부사 이첨의 집을 보고 싶어 함으로 첨이 또 안청하여 잔치하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7일 계유 세 번째 기사 참지 의정부사 한부림이 병으로 사직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여흥 부원군 민재가 사신을 청해 잔치를 열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갑사들이 불은사에서 잡은 노루로 사신을 대접하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황음 등이 5월 1일에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총재 이종무가 아뢰기를 오늘 노루가 불은사 송림 사이로 들어와서 갑사들이 잡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작은 백성들이 변개라고 하지 않겠는가? 전조 때 노루가 용화지에 들어왔는데 변개를 하여 크게 법석을 베풀어 빌었으니 대단히 의미 없는 일이다 하였다. 종무가 말하기를 오늘 잔치에 써도 좋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쓰지 않고 무엇 하느냐?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신을 청하여 청화정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조거임이 말하였다. 황제께서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어짐과 국왕께서 대국을 섬기는 정성이 순일하여 무관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정자에 들어오니 마루에 오르고 또 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사신 황음 조천도 고득에게 잠치를 베풀다. 엄등이 태상전에 이르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병이 있어 한 번도 관에 나가지 못하였소. 오늘 오셨으니 천사께서는 비록 천백 잔이라도 사양하지 마시오. 내 아들이 들으면 또한 기뻐할 것이오 하였다. 엄등이 하직하려고 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내가 교회에 나가 전상하고 싶으나 병이 있어 못하니 너그럽게 용서하기 바라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강릉 울진 삼척에 눈이 내려 다음 날에도 녹지 않았다.